넉넉한 아침입니다. 목을 물어뜯고 있는 거야? 아주 신이 났구만. 가드가 필요가 없어요. 가드 다막 발로 차버리고 다 발로 차고 집어 던졌어. 그치? 똥!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휴일이 다 끝났습니다. 보시면서 드세요. 원래 7시에 첫 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친구가 6시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오늘. 5시 반부터 칭얼거리면서 6시에는 쪽쪽이도 소용없게 울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쪽쪽이로 그나마 유명해서 7시에 첫 수를 했었는데 1시간이 땡겨진 것 같아요. 강제 미라클 모닝을. 아주 이제 힘이 세져가지고 등 받치고 있던 인형도 집어서 던지고 라라스도 탈출하고 양말도 벗겨서 집어 던지고 손싸개도 집어 던지고 지금 아주 강사예요, 아주. 칭찬이야? 침대를 더 빨리 오도록 할 걸 그랬어. 좀 더 고민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29일로 배송이 되게끔 예약을 하고 왔거든요. 뭘 하셨나요? 라고 하시면 쿠시노를 계약하고 왔습니다. 결국 돌고 도는 쿠시노를. 같이 잘 거냐고 물으시면 그건 아닙니다. 좀 익숙해지면 분리수면을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이 친구도 좀 깊이 자고 저도 좀 깊이 자고. 아침부터 아주 딴짓을 자꾸 뭘 달라고 그러고 응? 구경하러 다니고 밥을 드시고 네? 식후에 그런 걸 하세요. 아이고 힘도 세져가지고 이제 카메라도 뺏으려고 그래. 카메라를 뺏으려고 그래. 중탕해봅시다. 어이구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브레자를 오히려 지금 진짜 안 쓰고 있어요. 손으로 계속 타서 먹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처분해야 되나? 뭔가 아쉬운 느낌? 그래도? 없으면 아쉬울 것 같아. 다 먹긴 먹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 드셔주셔서. 와. 아우 하루가 아주 일찍 시작했네. 자 이제 10시니까요. 9시 반에 일어났으니까 11시까지 놀다가 잡시다. 활동복으로 갈아입고 놀다가 잡시다잉. 엄마는 할 일이 아주 많아요. 집안일이 아주 많아요. 크크크크. 좋은 아침. 엄청나게 커다란 장난감이 쏘서라고 불리우는 건데요. 아마존 쏘서 조금 타가지고 약간 점프도 하고 위에 있는 장난감들을 갖고 놀기도 하는 그런 다양한 장난감이거든요. 근데 새 거로 사면 20만원대고 저는 당근으로 얻고 왔어요. 좀 새 상품 정도의 컨디션인데 5만원으로 얻고 왔습니다. 좀 비싼가 싶지만 상태가 아주 좋아요. 를 깨끗하게 주시긴 했지만 한 번 더 세탁하고 소독하고 해야죠. 당장 탈 수 있는 건 잘 모르겠어요. 스스로 앉을 수 있을 때? 앉을 수 있을 때 사용하라고 하더라고요. 허리 힘 때문에. 아직 스스로 앉을 수는 없어가지고 본보호자에 앉혀본 적이 없어서 그걸 잘 모르겠네. 원래는 트립트랩이 진짜 왔어야 되는데 주문 취소를 당하는 바람에 이제 한번 알아서 놀아보라고 줬더니 이렇게 뒤집고 혼자 아주 잘 놀고 있어요. 어잉? 울지도 않고 그렇게 혼자 놀고 있어? 내가 한번 힘들면 엄마 불러봐. 알았지? 다시 설거지하러 간다. 중간점검 나왔습니다. 좀 힘들지 않으신가요? 뒤집기 한번 해보시죠. 그렇죠! 그것입니다! 그렇죠! 힘들면 그렇게 꽝! 하면 됩니다! 매트가 있어서 아주 폭신해요! 저 다시 설거지하러 가도 됩니까? 알겠습니다. 밖에 나갈 건 아니지만 소분해 놓으려고. 자꾸 하다 보면 몇 스푼 넣는지 까먹게 돼서 내가 몇 스푼까지 넣었더라? 민규는 한 번에 세 스쿱을 먹습니다. A2 기준으로 용량이 165가 나와요. 요즘엔 그래도 거의 다 먹어주는 편이에요. 손으로 타면 아주 미식가란 말이야. 2시? 5시? 여기까지만 담아놔야지. 이게 조용한 집안일. 어떡해. 아주 인기가 많아서 슬픈 남자. 점심 약밥이랑 잡채랑 국내 나물. 어우 아주 버릇이 없으시네요. 이제 손님들이 왔는데 잡채랑 양밥을 두고 가셨어요. 맛있게 먹으라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옛날 폰을 못 놓는 이유. 로그인 정보가 억대 배터리 없어. 저런 게 사소한 게 얼마나 잘 맞아. 살균 티슈. 밥 먹을까? 좋아. 밥 먹을까? 예히. 자, 산책 갑니다. 저는 완전 편하게 가고 방풍 커버라고 해야 되나? 방풍 커버고 안에 통풍 시트도 뺐어요. 따뜻하게 담요 넣어. 응? 갔다 옵시다. 날이 그래도 낮이라서 따뜻하다. 그치? 에이쿠. 그랬어? 제일 좋아하는 가을 산책. 아, 너무 예쁘다. 하늘도 예쁘고, 민고도 예쁘고, 라임이도 예쁘고. 안 돼, 안 태워줄 거야. 뭐 하는 거? 양말 자꾸 벗겨지려고 그랬다. 부조한 햇빛 가리개. 자, 이제 민고도 재고 할 일도 다 끝났고요. 세팅을 해두는 게 있습니다. 짝돈님이 결혼을 하거든요. 축가를 불러주기로 했는데 그냥 축가만 부르면 좀 심심하니까 축가 부를 때 같이 영상을 좀 틀어주려고 해요. 뭔가 사진으로 모아서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축가랑 축가 영상 모두 다 비밀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짝꿍님의 결혼 사진 찍었던 거를 사진을 받아서 그림을 그려줘서 타임랩스로 영상을 깔아놓고 거기에 가사를 이렇게 깔고 노래를 불러주려고 합니다. 이걸 왜 지금 찍냐면 22일이 결혼식인데 지금 딱 찍어야 스포가 안 되면서 영상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이 시간을 기다렸어. 또 빛이 있으면 햇빛이 막 해가 지면 또 조명이 계속 바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조명을 켜서 아주 깨끗하게 영상을 찍어보려고. 차피 민고가 잔 다음에 밤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정한 빛을 유지하면서 끊기지 않고 그리려면 이 카메라로 이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할 겁니다. 이렇게.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 이따 밤에 그리는 걸로 하고. 지금의 편집. 시간이 얼마 없어요. 오늘 흑임자 라떼. 커스텀 커피에서 가져왔는데 텀블러에 담겨져 있어서 그런지 잘 안 보이네요. 아, 되게 고소해. 짜증. 어? 어, 그림 시키고 도전하겠습니다. 40 남겨가지고 125. 정말 잘 먹었어. 점점 먹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 같지? 엄마가 꼭지 바꿔줘 볼까 한번? 잘 먹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으짜. 아우. 구경할 게 많아. 응? 할 게 볼 게 많아. 짠. 오늘 저녁은 남은 나물 다 부어서 비빔밥. 그리고 이 짜증둥이 씻고 나서 엄청 짜증 부렸대요. 뭐야, 너도 곧 밥 나오겠다. 밥? 밥? 곧 나오겠다고. 미안.
고추장. 너무 많나? 짜면 밥을 더 넣으면 되지. 잘 먹겠습니다. 나물 너무 좋아. 뭐해? 좋아? 엄마 비비는 거 되게 보는 게 좋아? 그렇게? 응? 비비는 거 재밌어? 재밌어? 이제 어떤 부분에서 터지는지 알 수가 없네. 아, 이 소리? 아, 이 소리가 좋아? 1,000원짜리 변호사 보면서 먹어야지. 아이고, 밥 먹자. 좀 더 기다렸다가 먹이고 싶었는데 졸리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이렇게 섞으면 됩니다. A2 먹으시는 분들. 이래도 잘 안 녹아요. 안 녹는 게 특징이야. 가끔 덩어리 보일 때 좀 좌절스러운.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손으로 타야 더 먹어주는데. 아우, 눈 비벼가지고 엄청 빨개졌어요. 여기. 으그. 내일이면 괜찮아지려나? 좀 갑자기 이렇게 급격하게 빨개졌어. 넌 너무 너한테 무자비해. 왜 그래? 응? 눈병 나겠어, 그러다가. 딱 800 찍었네. 80? 뜯자. 아이고. 꼭지가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쟨 꼭지 L 사이즈 쓰는 5개월. 아이고, 기절했어요. 땀난 거 봐. 아유, 먹느라고 고생했다. 40 나왔습니다. 그래도 12분 만에 먹었어. 눈이 좀 안쓰럽긴 하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얼굴. 배부르게 먹고 기절. 자연스럽게 잠드는 건 되게 오래 자는데 이렇게 기절한 거는 잠들었네? 하고 눕히면 10분 뒤에, 30분 뒤에 깨서 막 울어요. 나 계속 소화를 잘 시켜놓고 기저귀도 이제 마지막 기저귀로 갈고 재워야 돼. 아이고, 너무 귀여워. 자, 자기 전에 책한 건 읽어볼까요? 도와주실게요. 아기 똥. 귤 먹은 날에는 귤꽃이 피어. 귤꽃이 막 피고 있어? 귤이래. 아, 배추 먹은 날에는 끝. 오늘 밤 책 끝. 어땠습니까? 아무 생각이 안 듭니까? 졸려서? 아이고, 이쁘다. 자자, 이제. 아. 뭐야, 너 울다가, 응? 카메라만 들이대면 울킥해, 응? 다시 우라고. 우라고. 갑시다, 에? 엄마는 아주 할 일이 많아요. 아셨죠? 아셨죠? 아시겠냐고요? 아시겠냐고요? 됐다. 아, 뭔가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방법이 없어요. 이제 너무 오랜만에 그려서 뭔가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지? 더 이상 수습을 하면서 할수록 더 더러워지는 것 같아. 또 그려, 계속 그려야 실력이 느는구나. 어우, 뭔가 막 묻어. 하면 할수록 뭔가 묻어. 그래서 마무리하는 걸로. 끝. 잘 잤어? 무슨 꿈을 꿨길래 옹알옹알 하면서 깼어? 밥 먹자. 날씨가 아주 좋구만요. 뭘 이렇게 또 진지하게 보고 있어? 이틀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 저것! 짜잔! 트립트립이 왔어요. 너무 예쁘죠?
짝꿍네 친구 부부가 선물로 사줬어요. 너무 예쁘죠? 선플라워 컬러인데 화사해가지고 인기 많은 컬러는 아니지만 저희 집에는 이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민고한테도 되게 어울리더라고요. 어제 1시간 동안 혼자 조립했습니다. 반드시 사용 설명 영상을 꼭 보세요. 영상을 보시고 하셔야 돼요. 계속 꼈다가 뺐다가 하느라고 오래 걸렸고 민고는 키가 지금 65 정도 되는데 베이비 세트는 요 엉덩이 받침대 제일 위에 해야 되고 그 밑에 다리 길이는 다리 기역자가 되게끔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민고는 지금 두 칸을 띄고 해야 조금 기역자가 되더라고요. 하네스도 지금 하네스를 해주면 자세가 확실히 좋아져요. 우리 앉아볼까? 얼른 허리 힘 키워서 여기서 밥 먹자. 좋은 생각이죠? 어떠십니까? 어째 좀 편하게 앉아 계시나요? 뭘 걱정하고 있는 거지? 다리가 아주 가만히 있질 못하지만 기억자가 되죠. 만족스러우신가요? 아주 본인 자리 같네요. 유산균이나 먹을까요 우리? 제가 첫 텀에 먹였어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밥을 먹기 전에 먹으면 좋은데 약 먹고 밥 먹으면 밥을 잘 안 먹더라고요. 따로 먹여도 맛이 좀 다른가 봐요. 엄마 여기 있죠? 민구야 이거 봐라. 수저로 한번 도전? 수저 도전? 아. 어때? 이유식 스푼이 아직 안 왔어. 아이 맛있어. 아이 맛있어. 잘하겠는데 이유식? 응? 그래 이렇겠지 뭐. 삼키는 거 반. 삼키는 거 반이면 감사하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연습 게임이었습니다. 자꾸 저길 봐. 아빠 출근했어. 자 이제 내려갑시다. 분유전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뭔가 깔끔해졌지요? 브레자가 사라졌어요. 결국 민고가 손으로 탄 분유를 좋아한다는 걸 확정을 지었어요. 손으로 타면 평균 160을 먹더라고요. 이게 온도도 있고 점도도 좀 있는 것 같은 게 기계로 타면 브레짜든 브라비든 좀 연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온도도 좀 낮고 그래서 분유포트 45도로 해두고 손으로 타먹이자. 진짜 그렇게 하니까 평균 수유량이 확 올라와가지고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브레짜는 미련 없이 내일 친구 집에 가는데 그 친구한테 물려주기로 했습니다. 아주 친하고 좀 가까이 사는 친구 중에 임신을 한 친구가 처음 와가지고 참 반갑고 그래서 뭐든지 막 챙겨주고 싶어요. 저거 바리바리 싸서 다른 친구들도 같이 만나기로 했으니까. 여기 젖병 밑에 트레이는 네스프레소에서 커피 여러 개 시키니까 줬어요. 이렇게 쓰라고 준 건 아니겠지만 사이즈가 딱 좋아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단은 이유식 같은 거 보관하기도 좋겠지만 스푼이랑 사이즈가 거의 맞더라고요. 이 A2가 문제가 딱 하나 있는 게 하나는 아니지만 문제가 세 개. 하나는 비싼 거. 하나는 물에 잘 안 녹는 거. 하나는 아니 이렇게 비싸면서 이 스푼을 그냥 가루 안에 넣어놨더라고요. 따로 스푼 보관 그런 게 없어요. 파묻혀져 있거든요 처음 틀면은. 그걸 꺼내서 가루에 묻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따로 보관하고 씻으면서 쓰고 있습니다. 나도 밥 먹어야 되는데. 잠시만 간단히 티아시아 치킨 마카니 커리. 짠 그립톡 샀어요. 귀엽죠? 아주 불편하긴 해요. 무선 충전도 안 되고 걸리적거리는 느낌? 근데 편한 건 이제 거치대도 되고 손에서 안 벗어나니까 스트랩보다 편한 것도 있지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맥세이프 디스크를 붙이면은 뗐다 붙였다를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럼 또 케이스를 맥세이프 전용 케이스로 해야 된대요. 자석력을 좀 더 높여주는? 근데 그러면 이 디자인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디스크만 사두고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일단 요거를 좀 만끽을 하겠습니다. 귀엽지 않나요? 요거는 샤론6 거고 요거는 바이마이파이 거. 다 따로 샀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환승연애를 달려보겠습니다. 아직도 저는 한참 남았어요. 이제 12화 보고 있어. 아직 현규라는 분이 나오지 않았어. 지금 기분이 되게 나빠. 얘기도 없는 그 계획이 너무 슬픈 거야. 잘해볼게. 숨깁시다. 니가 났나? 어? 진짜 나 보인다 본데?
아래가 하얀 게 보이는데 잠깐만 이 해봐 이 따로 가리지 말고 어머어머어머 진짜네? 하얀 점 두 개가 보이네? 그래서 네가 밤마다 오는구나 아이고 아이고 네가 이러니까 아프구나 그래서 어제 밤에도 울었구나 이거는 아빠한테 보여줘야 돼 어머 눈으로 보이네 아래도 아래도 아래가 더 찍기 어렵네 고객님 밥 먹고 우리 산책 갈까요? 돼지기 한 번만 해주십시오 돼지기 한 번 고! 기분 좋을 때만 해주더라 너 산책 갑니다 이렇게 아주 편하게 입고 담요도 따뜻한 거 덮고 갑니다 딱 좋은 햇볕 예쁘지? 나무 햇빛 완벽 차단 이게 차양으로 가릴 수 없는 햇빛이 있더라고요 너무 심할 때는 이러고 가리고 갑니다 위글위글 맥주 털어서 돌아가요 나 내려 자는 거 아니 왜 또 깬 거야 이런 이 배고픈가 45ml 먹어서 30분만 더 재우기로 했어요 재운다고 자주 깼냐면 일단 한번 덮여봤습니다 택배가 많이 왔습니다 이번에 큰 냄비 추천해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주셨지만 가장 무난한 걸로 결국 샀어요 인덕션에 딱 맞는 어쩌고라고 하지만 가스레인지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맞지? 맞아요 요즘 주문 실수가 많아가지고 엄청 크지는 않지만 기존에 있는 것보단 조금 큰? 아, 더 큰 걸 바랬는데 찌개를 와장창 끓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쁘긴 하네요 민트색 이렇게 생겼어요 일단 냄비는 처분을 하고 이거를 찌개 냄비로 써야겠네요 그리고 요거는 스마트 킵이라 그래서 야채 같은 거 좀 더 오래가는 용기래요 쬐끄만한 걸로 한번 써봤어요 남은 채소들 담으려고 이렇게 눌러서 쓰는 게 있는데 그거는 좀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사실 이런 게 그냥 간단하고 좋은 것 같아요 써보고 괜찮으면 좀 크기별로 사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로 이제 메인인데 이유식 용기예요 이유식을 시판으로 할 예정인데요 그래도 소분할 이유식 용기는 필요하더라고요 시판이 한 150 정도로 오니까 하루에 30에서 50 정도를 먹인대요 소분을 해놓고 냉장 보관을 해놓고 만들어 먹이면 정말 많은 준비물이 필요한데 시판은 그래도 용기랑 턱받이랑 수저 정도 필요하더라고요 이렇게 원형이 편하다고 해서 원형을 샀습니다 이렇게 눈금이 있어요 이유식 용기는 클수록 좋대요 그리고 많을수록 좋다고 해서 6개를 일단 샀습니다 오 됩니다 등산 가능 이유식 모두 쓰면 될 것 같아 좋아 좋아 또 하나 이거 일본 거였네 아 리첼이 일본 거구나 이유식 스푼으로 가장 유명한 리첼 이유식 스푼이에요 1단계 초기 단계에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이게 먹이기가 매우 편하다고 해서 일단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것도 리첼인데 이제 이유식을 시작하면 물을 먹어야 된대요 근데 물을 먹는 것도 애기들은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물을 먹이는 걸 연습을 시키는 또 머그컵이 있는데요 정말 많은 육아용품 있죠? 머그컵이 있어요 여기를 푸시 푸시를 하면 물이 쑥쑥쑥 올라온다고 해요 그래서 애가 빨아들이지 않아도 일단 이걸 눌러가지고 물을 내보내서 이 빨대로 물이 나온단다라는 걸 알려주는 머그컵인 거죠 그냥 뚜껑도 있어요 같이 이렇게 줬네 이유식 준비 끝! 시판으로 어디 걸 먹여야 되는지 그걸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요거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옷입니다 또 샀냐? 외투가 없잖아요 내년까지 입힐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청자켓인데 양털이 안 까민 그리고 되게 부드럽다 역시 애들 옷은 부드러워야 되나 봐 엄청 부들부들 안쪽이 이렇게 양털 안 까미에요 꽃가옷 입어볼까요? 이거 하고 점퍼 한번 합시다 아이고 팔이 엄청 기네요 팔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고모네 결혼식 갈 때 입을 수 있겠어? 한겨울에 입혀야겠는데? 너무 오버핏 아니야? 덥고 짜증나는 느낌적인 느낌 그렇지만 귀엽군요
내년에 입혀야겠어요. 크다. 이거 사이즈 몇이었지? 90이었던 것 같은데? 90이야, 90인데 이렇게. 귀여워, 근데. 귀여워. 자, 엄마 열심히 치워야 되니까. 자, 점프하세요, 그동안. 엄마 지켜보면서 치울게요. 아이고, 신난다. 무슨 꿈을 꾸는 거야?